이 시간에는 뜨기 동작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뜨기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. 지금 오늘 하는 거는 큰 대차 뜨기예요. 이 동작을 하는 건 우리가 위급 상황에 물이 빠졌을 때 자연스럽게 뜰 수 있는 그런 동작 중에 하나예요. 선생님이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. 호흡을 가슴에 들이마시고 목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면 뜨게 돼 있어요. 자, 누울 때는 엉덩이 힘을 줘서 밀듯이 엉덩이 더 주고 다리는 더 넓게 머리를 들려고 하면 더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머리는 귀까지 잠기게. 좋아요. 친구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. 크게 들이마시고.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연습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뜨는 연습을 하는데요. 몸을 큰 대자로 펼쳐 물 위에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야 더 잘 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. 이번에는 잠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. 물속으로 가라앉는 동작인데 가슴에 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. 자, 선생님처럼 숨을 다 한번 내뱉어 오세요. 후. 멈춘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후. 근데 지금도 살짝 뜨려고 하는 게 있죠? 그거는 내 몸이 공기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. 자, 이번에는 아까보다 공기를 더 많이 가지고 가진 상태로 한번 떠볼게요. 준비 시작. 가라앉으시나요? 아니요. 그 차이를 지금 느껴지나요? 차이를 알겠어요? 네.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기를 다 뱉어내고 한번 들어가서 엉덩이를 대고 앉는 자세를 해볼게요. 보이시나요? 몸속의 공기를 다 뱉어내고 물속에 들어가면 보다 쉽게 잠수해서 수영장 바닥에 앉을 수 있어요. 오늘의 동작, 큰 대자 뜨기. 물 위에 누울 때 엉덩이에 힘을 줘서 물 밖으로 밀어주고 머리는 귀가 잠길 정도로 내립니다. 팔과 다리는 최대한 펼쳐서 큰 대자를 만들어야 물에 잘 뜰 수 있겠죠?